전반적인 세부, 전반적인 내용의 세부 사항 항목으로 좁혀라. 아까 좁혀라 뭐죠? Narrow down. 그렇죠? Narrow down. 제목이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Narrow down. 자, 답하면 되죠? 자, when부터 빅한 유까지 1번이에요. 만약에 네가 look at the scene, 장면을 본다면 너 앞에 있는 세 단어 in front of, 그죠? in front of 유까지 3번이에요. 너 앞에 있는 장면을 네가 볼 때 you don't initially 세 번째 initially 뭐다? 처음에는 see if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명백하게 겉으로 드러나게끔 explicitly in every detail 1번입니다. In every detail 모든 세부적인 것을 조심할 것 details s부터 틀려요. details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전체의 세부적인 걸 다 볼 수는 없다. You notice, 너는 알아차립니다. 전체적인 visual image를 전체적인 대략적인 overall visual image. And the sound,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너의 귀에 도달하는 reaching이 앞에 사운드가 살펴요. 네 귀에 도달하는 그런 소리를 전체적인 거를 알아차립니다. Before the mechanism. 네가 뭐 하기 전에 begin to recognize. 인식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특정한 부분을 그 장면의 특정 부분이죠. 특정. Particular. Particular. 왜 이게 빈칸이냐면 이 particular랑 앞에 overall 반대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빈칸으로 넣는다. 됐죠? 그 세부적인 걸 보기 전에 먼저 전체를 보게 된다. 그런 얘기야. That 세부적으로 반문장입니다. That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자, how부터 works까지 3번. 너의 뇌가 작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그런 식입니다. 먼저 우선 first죠. First. 그것은 perceive, 인식합니다. 대상은 subject. 자, 1번에 그것이 뭐예요? 대상을 인식한 게 뭐야? the brain, your brain 쓰면 되죠? 뇌가 대상을 인식합니다. In the figure or pattern 1번. In the pattern. 전체 모양이나 양식 형태로. 전체. Entire figure or pattern. All at once 1번. All at once. 한꺼번에. 한꺼번에 전체 양식으로 어떤 대상을 인식합니다. 내가 그리고 나서 앤드 그것을 시작합니다. 세부적인 것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Sort out. 마찬가지 2번에 가리키는 것은 뭐야? Your brain. 뭐 when부터 옆에 쭉 가서 something까지 1번이야. 네가 새로운 뭔가를 배우고 있을 때 새로운 거 something new it's desirable 세목 이트가 뭐야 이트가 바람직합니다. 뭐가 바람직? 오케이 다 좋아. 투이하죠? 그러면 밑에 써야죠. 또 빈칸인데 아직 빈칸 모르네요. 자, 뇌의 자연적인 처리 순서를 이용하는데 최대한 이용하다.
최면이거나 make 최면이거나 the best 오죠? the best 너무 최대한이거나 the best of the brain natural processing 순서 애초시만 봐 어 그렇죠 sequence죠 sequence 순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리킨 것을 알았으니까 to make the best of 이렇게 쭉 쓰면 되죠 봐봐 자 하나만 딱 하고 드려요 look at the big picture first 해보시고 큰 그림을 먼저 봐라 엔드 세모, 엔드 세모 그리고 작은 파트를 골라라 choose 어떤 파트냐면 네가 집중을 할 파트예요 포커스